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인천 피처! 안녕하세요, 미래수입니다. 설 계획 저는 우선 설날에 되면은 항상 추석 때도 그렇고 연휴 때 되면은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뭔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휴가가 주어진다면은 가족분들이랑 함께 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갈게요. 소윤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도 이제 항상 가족분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이번에 뭔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뭔가 설날에 또 해를 일출을 또 보고 싶어가지고 네. 산에 가서 일출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산은 정하지 못했어요. 어디에 가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좋네요. 저는요 네. 유빈입니다. 네, 저도 이제 할머니 집 가고 이렇게 원래 그러는데 네. 이제 지금 코로나가 좀 있어가지고 정확히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저랑 저는 엄마랑 아빠랑 노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지 않을까, 맛있는 것도 먹고 아마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1, 2kg씩 쪄서 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혼자 떡국을 만들어서 1kg, 2kg씩 저 혼자 쪄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2023년 개묘년 잘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번 연도는 더 적기를 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천 피처 미래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개묘년 화이팅. 안녕.